말씀 나누죠. 로마서 49번째.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보들레르나 베를렌, 말라르메, 랭보 등의 악마주의와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블레시나 로당바크 같은 사람, 라포르그 등의 그런 일군의 상징파 시인들이 스스로를 데카당이라고 불렀죠. 프랑스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인한 단어가 데카당스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 단어는 세기 말적인 문예 사조의 명칭이에요. 퇴폐주의, 쇠미, 쇠퇴를 뜻하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들은 반사회, 반도덕성을 모방하고요. 또 인공미나 추악한 것에서 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탐닉을 했습니다. 인간 본연의 본능대로 흘러가자는 거예요. 쇼하지 말고. 그들은 대중들에게 외치죠. 너희들도 원래 이런 게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들 하지 말고 본능에 충실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군의 데카당들은 자기가 속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의 시대정신화 되어서 보수주의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한 데카당스는 사실은 역사 내내 존재했던 것인데 그들이 잠시 부각이 된 것뿐이죠. 그렇게 데카당스는 인간 본연의 실체를 폭로시켜 가면서 이미 결정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쇠미와 쇠라. 그렇게 이미 결정된 역사의 지향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인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기의 쾌락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지게 될 거고, 역사는 점점 추악한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쇠락해 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과 역사의 과정이며 종국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생과 역사를 마귀의 손에 붙여서 경륜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피조물들의 결국이 어떠한 파국을 맞게 되는가를 반드시 증명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인간들의 자정운동이 펼쳐지죠. 우리 인간은 소중하고 그 소중한 인간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역사는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망하도록 놔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사회 정화운동이 일어나죠. 세상을 개혁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인간이 주인공인, 인간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모든 개혁의 목적지가 거기죠. 결국 망하자 하고 개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한 인간 측의 노력은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의로운 혁명으로, 건전한 개혁으로 포장이 되어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한껏 부추겨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의 눈물겨운 자정운동 또한 데카당스 못지않게 인간들의 자기 행복 찾기, 자기 가치 찾기에 더러운 시도인 거예요. 위장된 더러운 시도. 데카당스가 인간들의 노골적인 자기 행복 찾기의 폭로라면, 노골적인 폭로라면, 그러한 데카당스와 맞서는 인간들의 자정운동은
감추어진 은밀한 자기 주인공 되기에 추악한 폭로죠. 그 둘의 양상은 모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서 그걸 움직여 보겠다는 거야. 내가. 나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런 선악과 따먹은 가짜 하나님들의 각기 다른 가면이에요, 그것은요. 그러나 목적은 역시 나예요. 인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인간들의 자정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은 뱀보다도 못한 자로 보였던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의 자정을 이루어냈는데, 세리나 창기 같은 이들은 자기들의 자정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파렴치하고 불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세리나 창기들이 인간들의 그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자존심의 그 평균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그런 나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미웠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인간 보편의 가치와 자존심이 깎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더럽게 오염이 되어야 하느냐고 분개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창기의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창녀 노릇하고 세리 노릇하는 게 잘하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들만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같은 부류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창녀나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 중에 누가 나의 도움을 구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데카당스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세리나 창기, 그 대척점에서 자정운동을 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바리새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흙으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목적과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시험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무엇을 증명하는 시험이에요?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게 전혀 없으며 결국에는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것임을 경험하고 교훈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역사라는 그들의 건축물을 세워가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게 헛된 것이며 언젠가는 한 번에 사라질 짐승들의 그 우리 건설, 짐승들이 사는 우리 있죠? 그 우리 건설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콧김, 하나님의 생기가 은혜로 가입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걸이 역사는 증명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짐승들이 역사라는 이 짐승 우리를 건설하면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신이다를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는 너희들이 다 짐승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드셨다 그러는데 인간들은 아니야, 우리는 신이야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짐승들의 행위와 업적과 공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우기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며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땅, 즉 역사를 흙을 뱀에게 먹이로 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인생들의 아비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뱀이다,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뱀이다,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 마귀의 세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간은 주인이 옮겨놓는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게 세간이에요. 그럼 마귀의 세간은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식소리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이 뱀에게 인생을 역사를 먹이를 줬어요. 흙을 먹어라 라고. 그 인생과 역사는 그렇게 마귀의 종이며 죄의 종이며 선악구조 속에서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라 라고 외쳤던 그 뱀의 종인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하며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뱀들인 거죠.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새끼라는 가장 극악한 욕이었어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극악한 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의 인간들의 성숙 경쟁이나 가치 경쟁은 뱀들이 벌이는 미인대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산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뱀 수백 마리가 모여서 가장 착하고 영리하고 예쁜 뱀을 선발하겠다고 미인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뱀이 그냥 뱀이에요. 아무리 이뻐도 뱀의 수준에서 아무리 이뻐도 사람이 보기엔 징그러운 뱀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미인대회를 하고 있어요. 뱀들 사이에서는 그들 수준에서 힘 있는 뱀, 멋진 뱀, 가치 있는 뱀, 지혜로운 뱀, 예쁜 뱀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뱀들은 자기 수준에서의 최고, 그리고 성숙의 정도를 경쟁한단 말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멋진 뱀으로 뽑힌 자가 근사한 트로피를 들고 왕관을 쓰고 이 모든 영광을 인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응? 잘 하잖아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시험부 입고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뱀은 버섯 중에 가장 아름다운 버섯이 독버섯인 것처럼 독사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저주받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뽑힌 건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뱀 사이에서 가장 착하고 훌륭하다고 선발이 된 뱀은 너무 착해서 사람 안 무나요? 물죠. 위험합니다. 뱀은 아무리 예뻐도 뱀이에요. 뱀이 자기를 치장하겠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징그럽고 더러울 뿐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땅꾼들이 그 뱀들의 자기 경연 현장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꾼들이 1등 한 뱀, 2등 한 뱀, 3등 한 뱀 구별해서 잡습니까? 아니, 상 주나요? 땅꾼들이 뱀들한테? 너 참 잘했다, 참 이쁘다, 이렇게? 그런 건 땅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땅꾼들은 그냥 보이는 족족 삽으로 뱀의 대가리를 찍으면서 잡습니다. 그게 역사의 종국이며 성경은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고 심판이라고 그래요. 뱀들은 그렇게 땅꾼들에게 심판을 당하면서 생각하겠죠. 아니, 도대체 나처럼 착하고 이쁜 뱀을 이렇게 열심히 자아실현을 위해서 애쓴 이 훌륭한 뱀을 왜 죽일라 그러지? 그들이 옛뱀 마귀와 함께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뱀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뱀이라니까요. 그 중에 착한 뱀, 훌륭한 뱀, 성숙한 뱀 이런 구분 하나님이 절대 구분짓지 않으세요. 그냥 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그 마귀를 뱀들의 대장 옛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뱀에게 먹이로 주어진 뱀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뱀들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선물 받은 뱀들이에요. 독사의 자식 중에 구원받는 독사의 자식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그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나는 뱀이 아니고 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수시로 끌어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노뱀이 되셔서 요한복음 3장 15절 저주의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내가 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저주의 노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면목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진짜 구원받는 뱀인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옆에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가 바로 이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민수기의 그 노뱀 사건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풀어주시죠. 십자가로.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는 뭐예요? 거기에 다 뱀 새끼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세 개가 다. 그런데 노뱀이 되신 예수 옆에 한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할 뱀이었는데 나 대신에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뱀이 되어 죽는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이죠. 그런데 다른 편 뱀은 내가 왜 뱀이냐? 나를 여기서 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난 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뱀이 되셔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몸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더러운 뱀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오히려. 이게 다른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고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뱀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개괄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공식을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플러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이퀄 하나님 사랑의 확증. 이게 역사를 설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그 가늠한 여인을 누가 데려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의 대표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여인을 고소하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서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소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증명된, 확증된 죄인.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거기가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그림은 하나님 나라, 그 성전에서의 그 최후의 심판의 작은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때려 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옛 성전을 때려 부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두 종류의 뱀이 나와요. 진짜 더러운 내가 뱀 맞습니다라고 본인도 자타가 공인하는 뱀이 나오고 저거 죄인이에요. 제가 뱀이래요. 한 진짜 옛 뱀들. 그죠? 이게 사단의 참소잖아요. 얘가 얘 뱀이란 말이야. 얘도 뱀이란 말이에요. 두 종류의 뱀이 나오고 그들의 뱀 껍데기를 뒤집어 쓰시고 역사 속으로 내려오신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노뱀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 종류의 골고다에 세 종류의 뱀이 섰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 종류의 뱀이 지금 서 있는 거죠. 구약으로 가면 그 그림과 아주 흡사한 그림이 나오는데 먼저 거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스가랴서 3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 예수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심판자의 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죄인인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단이 그를 대적하면서 여호수아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었어요. 그랬다는 건 적어도 여호수아에 비해서 사단의 옷이 훨씬 깨끗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참소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야단치세요. 뭐라 그러죠? 사단아, 이 사람은 내가 방금 불에서 꺼낸 사람 아니냐? 불에서 꺼냈으니까 그 의미 있는 건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그 불의 흔적, 환란의 흔적, 그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을. 그 환란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건져졌더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네 죄를 벗겼다 그래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죄를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나 죄인 맞네요 하고 그 껍데기 갖고 올라가는 겁니까? 갖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벗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벗겨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확증되는 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뱀을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으로 갈아입혀주죠. 이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그 예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이에요.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 그 더러운 옷을 대신 입어버리고 자기의 피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희게 빨아버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자정운동을 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불을 통과하며 죄인으로 폭로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값없이 새 옷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새 옷을 그냥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려져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에 둘 다 묵시서예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둘 다. 둘 다 묵시서인데 거기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더러운 옷에 초점이 있고 여기서는 흰 옷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혼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예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게 혼인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세요. 그 세마포를 누가 입혔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입혔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입히는 거지 성도가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잘 보시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환난에서 나온다 그래요. 불을 통과하고 나왔는데 사단도 손가락질할 만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스가랴서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주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 확실하다는 걸 폭로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용도로 주어지는 게 환난이에요. 자기 부인의 용도로 주어지는 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더 확장하고 자아실현을 하는데 필요한 게 환난 아니라고요. 진짜로 두들겨 패면 버릇이 고쳐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맞았더니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다음엔 어떻게 안 들키지 이걸 걱정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 옆에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가 서 계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의 옷을 일순간에 희게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을, 묵시문학을 세대주의적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은 다 엉터리로 읽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풀려야지 여기에 역사와 인간들을 대입하다 보면은 완전히 찌개가 되는 거예요. 잡탕찌개. 자기들도 뭐 나중에 헷갈려서 뭐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옷은 하나님이 덧 입혀주는 거지 성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옳은 행실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옳은 행실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며 그 옷을 입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무상으로 당신의 피로 만든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임을 아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러한 예수님 절대 의존자로서의 성도의 고백이 일어나는 현장을 성경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당신의 수고로 창조된 여자가 맞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여자가 탄생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만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서의 교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할 때 할 말이 없었던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확 벗기고 죄를 벗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의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계시록과 스가랴에서 본 것처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게?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12살 먹은 혼인 정년기의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소생사건과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공이 그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식이라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신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두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율법 지켜서 신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들은 여전히 신랑이 왔는데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밥 굶고 율법 지킨다고. 신랑이 왔으면 도대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찾는지 좀 알아먹어라.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설명하는 게 야이로의 딸 소생사건이고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하나님에 의해 용서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이야기는 공이 예수님의 신부 이야기가 맞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는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신부의 옷을 챙겨 입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역사의 땅에 열두 해 동안 죄만 쏟아내는 뱀, 그런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손을 잡고 살아 일어나는 신부가 되는, 둘 다 남자를 12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게 예수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신랑의 긍휼을 입어서 그 손을 잡고 살아 일어나는 은혜의 신부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역시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와 심지어 죽은 여자가 등장하고 그 여자를 율법으로 참소하는 사단의 무리, 뱀이에요. 두 종류의 뱀. 자기가 뱀인 줄 아는 뱀, 자기가 뱀인 줄 모르는 옛뱀, 진짜 뱀.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성경은 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은 가늠한 죄인이, 여인이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서요. 참소자들은 기세가 등등하게 그 더러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역사를 도화지 삼아 무엇을 쓰신 사건이 딱 세 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 돌판에 율법을 쓰신 사건이고 흙에다 쓰신 거예요. 두 번째가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 폐위 사건이죠.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하나님이 쓰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여기예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거.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는 항상 인간들의 죄가 폭로되고 심판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계명을 쓰시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실체가 폭로돼요. 요걸 바울이 율법은 인간들의 죄를 폭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돌에다가 흙에다가 역사에다 뭘 쓰시자 인생이, 역사가 그 실체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라고, 뱀이에요 그게. 확 폭로해내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실체가 그렇게 폭로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부르는,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한번 직접 만들어봐. 눈에 보이게 만들어봐. 그랬더니 금송아지, 풍요의 신이죠. 애굽에서 섬기던 풍요의 신,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를 위하여죠. 그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죠.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요게 뱀이란 말이에요. 요게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구원, 내 천국, 내 하나님, 내 기쁨, 내 상, 이건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에요. 요게. 아니,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기복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 누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계명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신삼아 사는 뱀,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뱀이었으니까 자기를 신삼아 사는 뱀이었다가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3천명이 도륙당합니다. 죽어요.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판은 깨지는 거예요. 심판이거든요. 다니엘서 5장의 하나님 친필 사건은 뭐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그 성전 집기를 가져다가 술을 먹고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하죠. 역시 성전을 인간을 위해 사용하는 죄가 거기에서 그려지는 거죠. 거기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써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하나님이 뭔가 쓰실 때 항상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확 드러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법이거든요. 그날 밤 다리오 왕에게 벨사살 왕이 살해당합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이 흙에다가 뭔가를 쓰시면 심판이 일어나고 죄가 폭로되는가? 그건 성경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자,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흙의 기록이 된다.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건 바람 불면 금방 훅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신기루라는 거죠. 흙에 기록된 것. 다른 말로 이 역사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흙이라 그러잖아요. 흙에 기록된 것은 그리고 흙에 쌓아진 건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흙에 기록된다. 그건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흙에 기록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들은 바로 뱀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에 무언가를 기록하면 죄인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 역사에 자기들의 이름을 구축하려고 해도 그건 일순간에 무너질 허망한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역사를 구축하려는 그 역사의 건축자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걸 똑바로 알리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흙에 뭔가를 쓰시자 그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폭로가 되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단 한 사람도 나요 하고 손 못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쓰시자 다 죄인으로 폭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요한복음 7장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 사건. 예수님이 초막절에는 어떤 율례를 행하죠? 율법. 성전에다 초를 크게 켜놓고 물을 갖다가 계속 붓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수다 그래요.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온단 말이에요. 율법에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이게 우리를 해갈해 주겠지는 하는데 진짜 생수이신 예수께 안 오더라 다음에 요 얘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민수기에 보면 죄인이 가늠한 여인이 이 여자가 진짜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폭로당할 때 물에다가 흙을, 티끌을 섞어서 먹이죠. 자, 생수의 이야기 다음에 흙에 이 생수이신 어떤 분이 섞이는 모습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생수에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존재들의 대표예요, 대표. 니들이 다 똑같은 뱀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민수기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이 여자가 진짜 가늠한 여자인가를 폭로할 때 물에다가 흙을 섞는데 거기에 두루마리에 쓰인 말씀을 같이 빨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생수이신 예수가 흙과 함께 이겨져서 여자의 죄를 폭로시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렇게 폭로만 해낼 뿐만 아니라 생수가 흙에게 이거는 이제 마른 흙은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흙에게 물을 주어 해갈을 시키고 이분이 저주의 흙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눈먼 소경의 눈을 열 때도 예수님의 침이 흙과 이겨져서 환부에 발려지고 눈이 뜨여지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민수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는 죄가 폭로돼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갔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뒤진 놈 하나 있죠? 유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목 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대표 아닙니까? 이게 뱀이라면 뱀.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마귀라 그랬다니까요. 요게 뱀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를 떠나 그 앞에서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놈 앞에서만 도망가면은 나는 또다시 잘 위장하면서 뱀 아닌 것처럼 신처럼 살 수 있어. 요게 뱀이란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갔는데 그 앞에서 도망 못 가는 한 여자가 있어요. 왜? 이 여자는 도망가면 맞아 죽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 앞에서 떠나는 순간 맞아 죽어요. 그리고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법이 없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받은 자라 그래요. 내가 뱀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나는 예수에 의해 용서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다라는 이 인식이 있는 자를 성도라 그래요. 그들이 구원받는 자란 말입니다. 인간들은 양심까지도 자기 자존심 챙기기의 도구로 쓰는 인간들이에요. 요걸 뱀이라고 한다니까요. 양심대로 살아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뱀처럼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양심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죄로 폭로되자 다시 땅에다 뭔가를 쓰시죠. 요한복음 8장 8절 보세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자 이제 진짜 구원받는 사람만 남아요. 싹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자만 구원받게 되는가. 이건 시내산에서 내려온 첫 번째 돌판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이 죽어 마땅한 자로 폭로가 되고 다시 두 번째 돌판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쓴다라는 말이고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에다가 글을 쓰시자 모든 인간들이 죽어야 할 뱀으로 폭로가 되는데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와서 그들이 살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고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그래요. 나를 죽이세요 그런다니까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보세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을 간구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모세가 서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의 모형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아브라함을 예수의 모형으로 삼아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근데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흙에 뭘 쓰시자 돌에다가 뭘 쓰시자 이 역사가 죄로 폭로가 되었고 그곳에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에는 묵시 속에 기록된 다른 책이 나오죠. 생명책이에요 그게. 그건 예수만 열 수 있어요. 봉함이 되어 있다고요. 인간들이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그 책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책의 내용은 묵시 속에서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오고 요 책 나오잖아요. 모세가 본 책이에요 이게.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그 책. 자기 이름은 거기 써있다라는 걸 이 모세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워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 쓰여지는 이름들,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이름들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근데 생명책에는 이 인생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가입되지 않은 그 생명책에는 인간들이 그 어떤 노력과 열심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해도 거기에 영향을 못 미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고는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두 책, 역사 속에 기록되는 책, 흙에 기록되는 책, 그리고 하늘의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예수에 의해 완료되어 있는 그 책, 그게 등장하고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다시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흙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역시 율법이에요. 이거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율법이에요. 인간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긍정하고 싶어하는 율법주의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땅에 기록된 율법을 바탕으로 인간들이 이 역사라는 땅에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전부 불살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또다시 흙에 기록을 하여 뭔가를 주냔 말이에요. 그걸 지켜라가 아니라 이미 시험해봤잖아요. 아닌 거예요. 니들은 이 율법,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뱀으로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드러날 거라고요. 근데 그 법이 내려왔는데도 왜 심판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는가? 아, 모세라는 중보자가 막아섰기 때문에 예수를 기억하라고 신약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은 지키지 않아도 될 거. 왜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거.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알라고 준 거라고요, 우리한테. 이 두 돌판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처럼.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밟고 전혀 변하지 않은, 우리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개차반으로 살아요. 그냥 모세의 죽음을 밟고 거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거지 인간들의 열심과 변화와 성숙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후자가 됐다니까요. 그것도 건강한 기독교가. 로마서 11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확증해내려 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인간들의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을 불순종에 가두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를 확증해내는 게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늠한 여자 속에서 그 여자와 함께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자인식, 내가 가늠한 여자잖아요. 그 자인식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율법의 고소를 받고 자기의 외모나 행사를 보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지 꼬라지를, 약속을 안 보고 안 믿고 지 꼬라지를 보고 이러고도 내가 구원 받은 자 맞아? 이러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12번씩 금방 구원 받았다가 금방 자신 없고 금방 구원 받았다가 금방 자신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아버지가 내게 행하신 걸 신뢰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니? 그러는 거예요. 다 갔는데요. 그래 나도 정죄하지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니들이 걔네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갔잖아. 근데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왜? 이 죄인, 가늠한 여자의 죄를 예수가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모든 예수가 정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를 공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가 기소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이 여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가늠한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를 했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자도 이 여자를 기소할 수 없다가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는 가늠한 여자이기 때문에 나가면 맞아 죽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죄짓지 말라라는 게 사람들이 너 데리고 와서 네 꼴을, 네 외모를 가리키며 이게 더러운 옷 입은 여호수아잖아요. 얘 죽이세요라고 했을 때 맞아요. 이게 죄니까 이제 내가 용서했으므로 나가서 자유하라. 이게 나가서 죄짓지 말라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도덕과 윤리로 보다 보니까 그냥 용서해줬으니까 나가서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용서 받았죠? 받았는데 나가서 죄 안 짓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 알면서 괜히 흰소리 하신 거예요? 한번 해봐 그래도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0절로 다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 내가 용서하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막절 사건 바로 뒤에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다신 죄 짓지 마. 그럼 취소할 거야. 이런 말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 수준에서 표피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신부의 옷을 입혀주고 그 신랑은 그 자기가 입혀준 빙패물 그 옷만 봐요. 신부의 자격이나 내용은 안 본다니까요. 옷만 봐요. 이게 법궤가 담고 있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그렇게 입혀놓고 좋아서 내 신부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얘가 이 옷만으로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도 이 꼴인데 어떻게 이 옷만 갖고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신랑을 모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래요. 개혁주의에서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근데 거기서 다 멈춰 있다니까요. 그거를 성령 해방죄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의 옷. 그거 없으면 심판받는다, 니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의 옷이라는 건 다 죄의 옷이었어. 여호수아 입은 죄의 옷. 요거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이 하는 건데, 그 옷을 하나님이 입혀 주었다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성숙해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변화돼야. 여러분, 이게 기특한 게 아니라 이게 성령 회방죄란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도 그냥 깊이 보지 않고 그냥 땅의 것,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이런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겠지. 그리고 그게 안 되냐고요. 진짜 그게 사랑이 안 돼요? 그만큼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한 거지. 그걸 얻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포기가 되더냐고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건 인간들이 이 역사라는 흙 속에 인간들의 힘으로 세운 힘과 가치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가치로 상을 줄 수 있는 자격의 근거로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갈아입혀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왜 너희들 더러운 옷 입고 있다고, 그거 하나님이 베끼고 새 옷 입혀줄 건데 왜 그걸로 자꾸 부끄러워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해?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패러다임을 잠깐만 바꾸면 전부 예수와 십자가로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여러분은 전부 도덕과 윤리로 밖에 못 봐요. 성경을. 우리 성도는 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복종케 하시며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임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성도는 이 가시적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불가시적 내용을 현실로 믿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팩트, 사실은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도 아닌 곳에서 쌓은 성숙과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서 쌓은 성숙과 변화를 하나님이 상 줄 근거로 쓰시겠냐고요. 나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가 있는 곳이 현실이잖아요. 진짜 나가 있는 곳이 현실이잖아요.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 진짜 나가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그게 현실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보이지 않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의 현실,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꿈으로 꾸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그 약속 속에서의 그 나를 사는 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그 예수로만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격 운운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또 나오죠. 십자가의 원수 외모로 땅의 것으로 그들의 자격 운운하는 건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 말이 다 뭐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역사 속에서 내 이름이 하나님에게 차압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없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주체성을 챙겨가질 틈이 없다니까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증명해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개과천선 해라가 아니라 니들 힘으로는 개과천선이 안 된다라니까요.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섰다. 사랑을 확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가 서고 사랑의 확증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나 열심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때로는 무섭고 매몰차게 그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보세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거 우리의 모습이죠. 뭔가 하긴 했어요. 지금 엘리야 이야기예요 이거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도륙하고 뭔가 했어요. 나는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래요. 이런 사람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죠. 이게 뭐예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란 뜻이에요.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일곱 발짝 걸어가서 했다는 그 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야. 내가 신이야. 엘리야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7천이 있어. 이 말은 너 말고 6,999명 또 있다는 얘기 아니라 7, 창조의 수잖아요. 완료, 묵시의 수라고요. 거기다가 계시록에 묵시서에 수없이 나오는 천, 천년, 천.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야.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내 뜻을 그려내는 거지 네 열심과 특심이 그 일을 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묵사발 내는 거라고요. 이게요. 7천명 또 있어 가서 쉬어봐 이게 아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럴 걸 왜 날 시켰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요게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 창조된 거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천국 그런 거 목적으로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여.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됐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죠. 뱀이었을 때 뱀새끼였을 때도 그분이 죽여서 살렸는데 그분이 살아서 너희들 안에 들어와 계신데 니들의 꼬라지를 또 보고 니들을 중도에서 탈락시킬 일이 있겠니?가 10절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화목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 아니냐? 이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를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비롯된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죄인 중에 괴수로 자각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경건치 못하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메커니즘이잖아요.
나는 아직 죄인이고 아직 연약하고 나는 경건치 않고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예수의 희생으로 전적인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창조된 게 창조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이걸 묵시 속에서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걸 이게 동시에 묵시가 존재하다가 역사가 중간에 끊고 들어왔다가 다시 묵시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차원에서 이게 동시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내가 혼돈과 공허 흑암 맞습니다라는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묵시가 꾸는 꿈, 악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아주 애쓰고 있어요, 제가.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요 푸른 나무가 우거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다. 묻이에요, 여기가. 묻. 그죠? 살고 싶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냥. 이게 묻이에요. 요게 A 지점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이걸 묵시라고 하자고요, 우리가. 성도들이 들어가서 사는 묵시. 여기서만 살아요. 이들이 요 역사라는 과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급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래요.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자, 요 과정을 사는데, 요 과정은 반드시 요 C 지점을 통과하여 여기서 뚝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분명히 이걸 봤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거구나.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하고 있는데 누가 밀어서 뚝 떨어졌어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흘러내려가면서 여러분이 요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여기에다가 무슨 아방궁 짓고 여기에다가 무슨 큰 명예 얻고 여기서 쌈박질하고 이러겠습니까? 살아야 돼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역사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게 사망이라고요. 역사는 여기에서 사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믿음으로 본 사람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자들인데 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요 지점을 소망으로 갖게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여기에서 뭘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살겠냐고요. 일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워렌 버핏이랑 2시간 점심 먹는데 30억입니다. 여러분 요리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 담임 목사님의 말을 2시간씩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 그걸 왜 30억씩 주고 거기서 점심을 먹냐고요. 여기서 30불만 내고 드세요. 네, 얼마든지 먹어드릴게. 자,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리로 흘러내려가면서 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리로 흘러내려. 역사는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이리로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그래요. 왜? 죽은 물고기는 반드시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게 돼 있다고요. 산 자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땅에 죽은 자로 온다니까요. 스스로 못 올라가요. 여러분이 이 땅 여기에서 일로 떨어지면 죽는데 이 생각을 갖고 여기서 이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열심, 윤리적인 열심 이걸 성도의 신실함, 지향성이라 그래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도에게 그런 지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리로 밀려 내려간다고요. 아니 설사 인간이 여기서 열심히 헤엄쳐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이 위로는 못 올라간다니까요. 여기까지 올라간 걸 율법 99개 지킨 거라 그러고 여기에서 조금 한 1mm 올라간 걸 율법 하나 지킨 거라 그래요. 둘 다
0점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어 올라갔느냐, 얼마만큼 노력하여 기어 올라갔느냐로 상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이 올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는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1위로 여기에서 1위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들이 이 종국, 이 결국을 모르고 그냥 1위로 그냥 흘러가는 걸 데카당스라 그러고, 야 그래도 인간 자존심이 있지 올라갈까 그러고 자기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요 정도 지점에서 헤매면서 우리는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1위로 다 밀려가는데 여기에서 성도는 아이고 아니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놔두면 나 죽겠어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성도의 마지막 고백. 율법주의자들은 야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구하면 여러분은 이 지점에서 절대 예수의 십자가를 못 붙들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가 뭘 어느 지점을 지향하고 있냐고요. 그냥 전부 여기에서 깔짝깔짝 대면서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누가 더 많이 올라가나 시험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인간답고 누가 더 성숙한 삶을 사는가. 그거 경쟁하는 게 기독교가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제롭게 보고 세상의 소리를 잘 들어서 나도 훌륭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깨달음 얻은 사람이 되고 신이 되고 그런 나로 하여금 중생까지도 다 유익을 보게 하는, 이게 오늘날 개혁주의죠, 그죠? 오늘날 건강한 기독교가 지향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기독교인다운 면모를 보이자, 그래서 세상도 유익하게 만들자, 요거를 한문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관세음보살이라 그래요. 관세음보살이 정확히 그 말이에요. 그걸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죠. 그 말이라니까요. 널리 자재롭게 세상을 잘 파악하고 분별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게 보살이에요. 마하 반냐 바라밀다. 마하, 절대자가 되자. 반냐, 지혜를 얻어서 바라밀다. 극락으로 넘어가자. 관세음보살이나 마하바냐 바라밀다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와 예수를 설교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적용 따위를 결론으로 내는 모든 목사들의 설교가 뭐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부르짖는 건 다 관세음보살이라니까요. 스님들이 불자들한테 뭐라고 인사를 해요? 이러면서 성불하십시오 그러죠? 부처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되세요. 인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성불하세요. 전부 여기 절간에 앉아갖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십자가 걸어놓고 다 관세음보살 그러면 여기서는 성불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불교와 다른 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니 에큐메니칼이니 있다는 소리들 하는 거죠. 야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이 목적지가 똑같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은퇴 후에 종교 통합을 위해 애를 쓸 것이다. 종교 통합이 아니라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 아저씨 큰일 났어.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모와 자식 사이를 분리시키고 민족과 민족 사이를 분리시키고 종교와 종교를 분리시켰지 하나로 통합하지 않으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우리가 뭔데 통합하자 그래요. 왜 성탄절날 절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쓰고 예수님 오심을 감축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야 됩니까? 아니 왜 성당에서 4월 초파일날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연등을 달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코미디죠, 다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보고 우리가 웃지만 여기서 가르쳐지는 가르침이 거기와 똑같은데 그거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천국은 예수를 닮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고 가는 곳이에요. 신은 인간이 닮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예수를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불경한 짓이에요. 어떤 예수를 닮겠다는 거예요? 남의 집 장사 다 때려엎고 채찍으로 두들겨 팬 그런 예수? 남들 안식일 날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창녀들하고 소주 마신 그런 예수? 그래서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런 예수? 어떤 예수요? 아, 생명까지 주며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도대체 용서가 뭐고 사랑이 뭔지는 알고 그런 말씀하시냐고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저 C 지점에서 나는 예수가 잡아주지 않으면 여기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이 역사 속에서 묵시로 튕겨져 올라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저 A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본받으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빈 그릇이고 내가 너희 안을 내 생명력으로 내 복으로 채우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했고 그게 뱀의 행사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